이번 시간에는 알프레드 기초 기타 교본 제2권 4페이지 나뭇잎 모아와 5페이지 그곳에 집을 짓고 싶소를 강의하겠습니다. 모범 연주는 연결된 동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죠. 그곳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시면 또는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연결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뭇잎 모아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마디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마디에서 도, 시, 라, 솔, 파 이렇게 넘어가죠. 자, 라에서 솔로 넘어가실 때 앞에 스케일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라에서 솔이 넘어갈 때 1번 손가락에서 3번 손가락으로 바뀔 때 음이 끊기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1번 손가락을 최대한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팔을 잽싸게 움직여서 3번 손가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은 화면 악보가 나와 있듯이 다운업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운, 다운업, 다운, 다운. 자, 그 다음 열 번째 마디가 미파솔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마디에 높은 도로 이동하잖아요. 이때도 거리가 머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박자를 제대로 연주를 하지 못하고 음을 멀리 가서 빨리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음이 끊기게 들리니까 여기도 최대한 박자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음 길이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째 마디도 9번째 마디처럼 솔로, 라에서 솔로 바뀔 때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을 연습하신 다음에는 이 마디를, 세 개의 마디를 아예 외우신 다음에 연습하시는 게 여러분의 손을 보고 연습하시기 편하니까 뭐 외워서 천천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잘 되면 조금 빠르게 연습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곳에 집을 짓고 싶소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곡에서 처음으로 F 마이너 코드가 나오는데요. 화면에도 코드표가 나와 있죠. 세로 모양의 코드표도 나와 있고 가로 모양의 코드표도 나와 있습니다. 익숙해지시면 두 가지 다 보고 잘 누르실 수 있을 겁니다. 악보상에는 라 플랫, 도, 파. 이세개 음을 동시에 연주하면 F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겁니다. 타브 악보로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게 악보에 보시면 음표 앞에 주름살 모양의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아르페지안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록을 오른손에서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느리게 해서 줄과 줄이 서로 약간 구분되게 들리도록.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것을 아르페지안도라고 하고, 물결 표시로 음표 앞에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마지막 줄. 보시면 이제 점 4분음표도 나오고,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네 마디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줄의 첫 번째 마디는 한 박자 반이죠. 하나, 둘, 저 레를 업으로 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 두 번째 마디가 갑자기 보시면 음표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파솔시죠. 파솔. 그 다음에 도, 레. 마지막 두 마디에서는 도부터 마지막 C 코드까지 손가락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